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늘 있었죠. 적자에 허덕이는 지상파 방송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여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잇따랐는데 대답은 원론적 수준이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화두였습니다. 수천억 적자 늪에 빠진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방송의 공영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나서 방송사 재원 구조의 큰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40년간 동결되어 있던 KBS 수신료를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긴 방송 광고의 여유분들을 타 방송 매체로 이전시키는 이런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이 지상파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반면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직접 수신이 3%도 채 못 되는 지상파를 살리는 데만 방통위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과감하게 털건 털어야 되는데 털지 못하고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도 특히 사정이 어려운 지역방송을 위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가 하면 인건비가 40%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프로그램 하는 건 지금 거진 다 인건비가 큰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언론 회사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서울의 대형 방송사들이 지역 방송사들 어려움에 대해 나몰라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01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MBC 본사와 지역 MBC 방송사 간의 광고 매출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네트워크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방송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적개혁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방송의 존폐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편 인사청문회장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춤한 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과 미디어 혁신기구 출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